오늘의 로블록스 패치 뮬레이터 X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후! 우후! 일단은 업데이트가 됐는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에얼리언 패츠랑 그 다음에 에얼리언 랩 외계인들이 생겼잖아, 외계인들. 그 다음에 세 개의 새로운 달걀, 그 다음에 두 개의 신화적인 펫, 거대한 페가수스 펫은 뭐야? 엄청나게 뭔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윈 이벤트는 끝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할 친구들은 2D랑 연비. 나는 2D. 나는 연비. 안녕. 나는 케빈. 아니 잠깐만, 나는 지난번에 하다가 1700만 골드 정도 모아놓고 프로까지 해놓고 종료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팻들이? 너희들 게임 끝나고 더 했구나? 허허, 뭐지? 아 일단 출발해봐. 그러면 어디까지 했나 보자 한번. 너네 저거는 1600만 지역은 열었니? 열었지. 아니 어디까지 한 거야? 딱 거기까지 했어 그러면? 아니 또 더 갔는데? 아니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러면은 쓰다가 남는 그런 펫들 있으면 좀 줘봐. 남는 펫들? 아, 알았어. 아 나부터 줄까? 알았어. 아, 빨리 교환을 어떻게 하지? 교환 어떻게 하나? 트레이드! 어 여깄다. 어? 트레이드. 어 리퀘스트. 어 이거 진짜 되네? 3000? 그러면 나에게 의미가 참 큰 펫, 우리 어? 양코를 보낼게. 양코? 어 고마워. 어 의미가 참 크다고. 맞아. 어 이거 다이아도 줄 수 있네. 아 그러네, 다이아도 줄 수 있네. 어 트레이드가 진짜 된다. 어 이러면 고수분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저희 같은 고수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 것도 해드릴까요? 어, 나 좋아요. 어, 이러면은 친구들이 먼저 키우는 게 나쁘지 않네. 어? 연비가 2D보다 더 좋은 거 줬어. 그러면 저의 소중한 새 아이를 보낼게요. 아주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나의 귀여운 펫들이랍니다. 나도 얼른 따라가야겠다. 근데 그게 좋네요. 트레이드가 있으니까 일단 친구들이 먼저 키워놔도 이제 남은 펫들을 나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와 저것도 금방금방 열려. 너희들 그러면 따라가려면은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겠는데? 저 50만까지, 아니 5천만 아니야? 5천만까지 열어버렸으면? 맞아. 일단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죠? 펫 시뮬레이터 먼저 앞 지역부터 열고 그 다음에 펫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 여러분. 그쵸? 어? 그러면은 다음을 열어봅시다. 벌써 2천만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은 1650만짜리 바로 열고 지나가고. R은 그럼 나중에 확인해도 되겠다. 내가 가진 펫들이 어떤 급인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준 게. 일단은 상자한테 이렇게 매겨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요럴 때 동안 한번 경로 탐색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거, 요런 거는 약간 올라갈만하게 생기지 않았나? 아 근데 저기 기둥 때문에 안 되려나? 여기서 얍 얍.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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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잠깐만. 어디야 어디? 아 이거 완벽히 막아놨다. 아 진짜? 아 완벽히 막아놨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7.5 빌리언을 모아야 갈 수 있는 엄청 큰 상자 여기 보이거든요. 아 여기서 안 되네. 아 이거 넘어갈 수 있으면 저거 한 번에 딱 열고 어떻게든 넘어가 볼라 했는데 아 안 됩니다. 여기로 떨어지지도 않네요. 아하. 아 꼼수를 막아놨어요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나 금방 다시 2,500만이 됐거든? 이거 5,000만짜리 금방 열겠는데 여러분들? 역시 근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거는 아주 좋네요. 아니 들어왔는데 먼저 키워놔가지고 순간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근데 지나간 펫들을 이렇게 제공받는다? 너무 좋은데? 그리고 왠지 외국인들도 고수 플레이어들은 남는 펫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 도와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또 키우는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받은 펫 쓰면서 충분히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5천만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펫을 한번 뽑아볼게요. 5천만 지역의 펫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안 써지는 게 아니고요, 댓글을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만 1대1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정보라든지 게임 추천 뭐 요런 거 댓글에다 써주시면 저랑 1대1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써주시면은 제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펫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 알아? 한 번에 붙이는 방법이 뭐예요? 터치를 꾹 오랫동안 했다가 떼면은 한꺼번에 가서 붙어요. 우와. 우와, 그거 진짜 몰랐다. 이게 근데 사실 기억해보면은 원래 옛날 펫 시뮬레이터도 이랬어. 우리가 지금 기억을 잠깐 잃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되는 거지. 원래 펫 시뮬레이터도 꾹 눌렀다가 떼면은 한 번에 이렇게 가서 네 마리가 붙었다고요. 우와. 그리고 내 기억에 나 옛날에 펫 시뮬레이터 키울 때 로벅스로 하나 사가지고 8마리씩 데리고 다녔던 걸로 기억해. 아 내가. 맞아. 그 슬롯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장착 펫을. 그러면은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긴 하겠죠. 하지만은 여러분 꼭 로벅스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해도 된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야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잠깐 쓸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열린다. 이야, 5천만 열렸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너네들이 데리고 다니는 펫은 지금 파워가 어느 정도가 돼? 내 거는 41.4K야. 41.4K? 야, 나한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준 거 아니야? 남은 거 줬지. 아니 물론 고마워. 물론 고마운데 아니 뭐 좀 더 좋은 거 없어? 그러면 나 줄 거? 나 지금 뽑고 있어서 뽑다가 좋은 거 나오면 줄게. 오 예, 좋아 좋아.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여기까지 열었으니까 돈 요거까지만 연 다음에 한번 샵 가볼게요. 얼마짜리 알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짜리 알을 열 건지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오 저기 2층까지 열렸다 이제. 잠깐만. 아 볼케이노는 아직 아예 못 쌓여 여러분. 오늘 내로 이거 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그리고 에얼리언은 그럼 어디 열렸다는 거지? 아까 7.5B 본 게 그건가 혹시? 에얼리언인가? 아마 그럴 거야. 자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아까 마인 쪽에 있었나? 저기 우주로 발사되는 대포 같은 게 있네. 아 7.5빌리언? 야 우리 저거 언제 가냐? 우와 7.5빌리언? 돈들이랑 다이아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들. 가서 한번 주워봅시다. 오 아니 여기 동전 하나에 1밀리언짜리들이 있는데? 진짜? 여기 완전 좋아. 뭐야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 옵시디언 에그 하나 살 수 있다.
금방금방 모을 수 있어. 요거 맞아. 게다가 우리가 옆에서 열어주고 있으니까 더 빨리 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예요. 80밀리언짜리는 어느 정도가 돼? 혹시 한 4천 정도 되려나? 3.6K가 그건가 보다. 아 이거네. 연비가 나한테 줬던 거 맞아. 아 그게 두 번째 알이네. 어 나 그러면은 돈 좀 남으면은 다음 펫 골든 펫 같은 거 좀 주면 안 될까? 알았어. 어?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씩 뽑아서 줄게. 어 대박. 오! 푸디는 마음이 넓어.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친구야. 교환을 어떻게 하더라? 트레이드 내가 걸게요. 이거랑 어 이렇게 해서 뽑았어. 와 많이 넘어가네. 이걸 줄게. 어때? 어 대박. 많이 넘어가잖아. 이렇게 되면은 나도 요거 단계까지 하던지 아니면은 다음 거 모아버리면 되겠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저도 조금 더 키워가지고 또 다음 단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펫 시뮬레이터 X였습니다. 노바 노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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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